이 시간에는 지난 6월 25일 치러졌던 서울시 구급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서울시는 기존 시험과 같은 맥락에서 뭐 크게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은 다만 지문형 문제가 많이 줄어들고 지식형의 그런 문법이나 어법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전통적으로 나왔던 국문학사 파트가 언급이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다면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문제의 그런 어떤 방향성이랄까 내용의 정도가 수업 중에 또는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통해서 공부했던 내용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에 이번에도 역시 그 국어에 있어서 고독점을 맞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물론 상대적이겠지만 그러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뭐 어법이나 이런 어떤 그 한자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가 좀 부족한 학생들은 좀 더 어렵게 느껴지겠죠. 일단 이제 우리가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죠. 이제 그 결과에 우리가 순복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또는 우리가 부족했다면 뭐가 부족한지를 면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앞으로의 시험에 준비하는 데 있어서 수험생의 자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간략하게 지난번에 주로 서울시 구급 관련돼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주 표준어로만 묶인 것은 뭐냐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 끈앞풀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끈앞풀 새벽녘할 때 기어빠 좀 들어간다는 사실과 살쾡이 틀렸군요. 우리가 살쾡이가 돼야 되겠죠. 살쾡이. 살쾡이가 돼야 된다. 살쾡이나 삭은 표준어로 인정되지만 삭경이는 되지 않죠. 떨어먹다가 아니라 재산을 조금씩 없을 때는 우리가 뭘 써요? 털어먹다를 쓰게 되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둬야겠고 다음에 뜻깨질 맞죠? 뜨개질이 아니라 뜻깨질이라는 것과 셋째 할 때는 우리가 시옷받침을 붙여야 되죠. 셋째, 넷째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뭐 이런 내용과 관련돼서 생각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또 기억할 것 같은데 거기 수평안에 맞겠고 예달프다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돼서 기억해야 되겠죠. 예달프다 그 다음에 예달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예답다는 틀리다는 사실도 아울러 기억해 두시고 자, 이 밖에 이제 우리가 치켜세우다가 있습니다. 치켜세우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치켜세우다는 것은 어떤 그 소위 뭐 눈을 꼬리를 치켜세우다도 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칭찬해 줄 때도 치켜세우다. 그러나 누군가를 칭찬할 때는 축혀세우다를 쓰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로 치 올려서 세우다 할 때는 축혀세우다도 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칭찬하다는 의미일 때는 치켜세우다가 맞다. 사글세 맞죠? 한자어 사글세에서 왔지만 우리말로 굳어져서 사글세. 자, 그래서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으로 삼습니다. 설거지도 마찬가지겠죠. 설겉이에서 설거지. 자, 숙한가지 있습니다. 수나 암으로 되는 접두사의 다음에 애서소리가 왔을 때 그 애서소리를 거센소리로 적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죠. 특히 가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거센소리를 적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숙혈할지 숙황아재랄지 수탁나기 수태지 수평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한 9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런 표준어 규정상에 언급된 내용이니까요. 뭐 그것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그러나 또 수나 암 다음에 거센소리와 지키지 않고 시옷받침을 쓰는 것 순양이랄지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순염소가 있다든가 수치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조개. 보조개와 더불어서 복수표준어 볼우물도 있죠. 볼우물. 보조개와 더불어서 이것과 복수표준으로서 우리가 인정되는 것 중에 뭐가 있다? 볼우물이 있다. 이런 정도의 이해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기 순양이 맞습니다. 광우리가 아니라 광주리가 맞죠. 강낭콩 같은 경우는 어원에서 멀어진 것을 표준으로 삼죠. 그래서 강낭콩이 맞다. 그 다음에 광우리가 아니라 광주리가 맞다는 것. 역시 그 표준어 규정 문제도 역시 서울시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크게 뭐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죠. 우리가 생소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교재 속에 들어있는 표준어 규정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출제됐다는 점. 뭐 그런 점에서 1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은 이태주의 달밥이라는 소설이 지적됐지만 소설의 이론적인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별히 그 이태주의 달밥이라는 것
첫 번째 기억을 보니까 황소원의 행위를 통해 참회장사가 안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사실 그는 삼원돌에 덩실덩실 춤을 추다시피 뛰어갔다는 걸 표현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악담이라고 하는 걸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돈이 있으면 좀 미천이라도 있으면 장사라도 해볼 텐데 라는 말에 마음이 쓸려서 결국 그에게 돈 3원을 갖다가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돈은 나머지도 남아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한 말에 자 오랜만에 돈도 생겼고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습이지 그것이 뭐 1번처럼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통해서 인물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유학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참회 장사를 해보긴 했는데 이내 장마가 들어 미천만 까먹었고 또 그까지 것보다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그의 아내가 달아났다는 것이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서술자가 개입을 통해서 인물에 관련된 내용을 유학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유학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을 우리의 소위 우리의 직접적 제시 방법이다, 뭐 설명적 방법이다, 편집자적 방법이다. 따라서 인물의 제시 방법은 지난 올해 소위 이론 시간에도 배웠겠습니다만은 두 가지가 있죠. 직접적 제시 방법, 간접적 제시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 제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을 통해서 인물의 됨됨이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보통 설명적이다, 해설적이다, 편집자적이다 이와 같은 표현을 갖다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이밖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간접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소위 간접적 제시 방법, 유학적인 것은 직접적, 알겠죠? 또는 우리가 묘사적이다라고 하는 것, 또는 직접적 장면 제시 방법이다, 극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물에 있어 제시 방법, 간접적 제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주로 시점상으로 얘기할 때는 1인칭 관찰자나 3인칭 관찰자가 이와 같은 소위 간접적 제시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결국 포도를 갖다가 사왔었죠. 그러니까 포도는 장사 미천을 대준 나에 대한 황수건의 고마운 표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리얼을 보면 그의 은근한 순정의 열매를 먹듯 하나를 가지고도 오래 입안에 굴려보면 먹었다라는 내용을 볼 때 특별히 그 리얼만 보더라도 앞에 1번의 내용이 즉 기억의 내용이 결국 부정적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그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1번이 답이죠. 자, 3번입니다. 다음 주 음운 변동의 성격이 나무 색과 가장 다른 것은 요즘에 국가직이 됐든 지방직이 됐든 대체적으로 이런 음운의 변동에 관련된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일단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일단 3번의 문제에는 축약이냐 탈락이냐를 구분하는 문제다 볼 수 있겠죠. 축약이냐 탈락이냐. 축약과 탈락의 공통점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된다는 점.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된다 또는 음소가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물론 뒤에 따라서는 뭐 축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나 이것도 역시 뭐 음운뿐만 아니라 음절도 대체적으로 탈락하기도 하고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탈락이라는 것은 음운뿐만 아니라 음절도 탈락이 되죠. 그러나 공통점은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된다는 게 공통점이다. 다만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죠. 좋다가 있다면 좋다가 있다. 그러면 희읍과 디귿이 만나죠. 두 개의 의문이 하나의 의문이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탈락과 관련돼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어가 있을 때 이거는 쓰 플러스 어가 있을 때 두 개의 모음이죠. 의와 어가 있다. 의와 어가 있는데 이것이 탈락해서 어 하나만 되죠. 자 그래서 축약과 탈락의 차이점 하나 더 봅시다. 보 플러스 아가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이 경우는 우리가 오와 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축약돼서 아가 돼, 와가 되죠. 자, 그래서 축약과 탈락의 차이점은 그렇습니다. 축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두 개의 음운이 하나의 음운이 됐지만 음가가 살아있다. 음가가 잔존하는 것이 우리가 축약이라면 탈락이라는 것은 의와 어가 만났을 때 아예 의가 없어지죠. 하나의 음운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탈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1번부터 3번까지, 즉, 옳다, 옳지는 자음 축약과 관련되어 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모음 축약, 3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자음 축약. 그런 점에서 보면 4번은 동일 음운 탈락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가, 아, 서에서 같은 계열의 아가 나오니까 하나를 탈락해서 뭐가 됐다는 점? 가사가 됐다는 점. 이런 정도 우리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3번은 취약과 탈락을 구분할 줄 아는가. 그래서 우리가 의문의 변동에 대해서 뭐 대체, 통화, 첨가, 탈락, 축약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꼼꼼히 학습해 둘 필요가 있겠고, 물론 수업 중에 여러 차례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잘 나오니까 강조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여러 번 우리가 연습을 했었던 것이 기억나는군요. 자, 4번입니다. 4번에서는 품사와 관련된 문제죠. 다음 좀 밑줄 친 부분에 품사가 다른 하나는 뭐냐 했을 때, 요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냐면 4번 같은 경우는 수사와 수관형사를 구분할 줄 아는가. 자, 수사 다음에는 체언으로서 이것은 조사가 결합될 수 있다. 그래서 조사 결합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고, 수관형사는 조사가 올 수 없죠.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오느냐,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온다. 수량을 나타내는 단위성 의존명사가 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한권을 때 한이란 말이 뒤에 권이라는 의존명사 있으니까 수관형사로 됐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한둘이 하면서 한둘 다음에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죠. 조사가 붙을 수 있으니까 이때 한둘은 수량을 나타내는 일종의 수사로서 이해될 수 있겠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4번의 답은 2번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문제는 서울시의 특유의 문제죠. 사실 뭐 고유어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가 없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휘력에 대한 그런 실력을 좀 쌓아놔야 하는데, 물론 저는 일주일 단위로 공부할 수 있는 양을 여러분들에게 줌으로써 이것 단어들에 대해서 익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학습, 즉 한 학생들에 있어서는 이 문제도 충분히 맞췄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진구구방 다음 카페 재진구구방 보면 왼쪽 편의 메뉴판에 우리말 돋보기가 있는데, 우리말 돋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그 안에 어휘력 증강과 관련해서 약 30강, 즉 15강의 자료를 올려놨죠. 뭐 그 안에 좀 더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었다면 상당 부분 이 문제도 접근하는데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비나리치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을 해가며 환심을 산 것을 비나리치다. 자꾸 비는 거죠. 아이고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뭐 하면서 그렇게 비나는 거. 비나리치다. 자칫 보다 보니까 비나리치다 보니까 비가 내리친다 해서 마치 고기처럼 갑자기 내린 비를 피하려고 허둥대다. 상당히 어때요? 참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갖다가 우리는 간다면 약간의 말이죠. 고운 마음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5번의 답은 2번 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으니까요. 그 내용을 좀 알아두면 되겠고. 자, 6번의 이제 역시 그 외래어표기법과 관련된 문제. 외래어표기법 있죠. 이것도 역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보기가 설정됐는데, 시험 문제 자주 나왔던 것들에 대한 보기가 설정되어서 우리 수험생들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까요? 일단 1번에서 우리가 초점이 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유성음 있죠? 유성음, BDG가 유성음이 끝에 왔을 때는 전부 다 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벌브가 되는데 그 옆에가 중요하죠. yellow. 보통 우리가 이중모음은 각각을 단모음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중모음도 각각 단모음으로 읽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외래표기법 하는데 오가 있다든가 있죠? 이 오 같은 경우는 오로 읽겠고, 또는 우리가 얘기했을 때 아워는 줄여서 뭘로 아워로 읽는다. 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맞는 문제. 따라서 이중모음은 대체적으로 각각을 단모음으로서 읽어서 표기하게 되는데, 여하튼 오우나 아우어 같은 경우는 각각 우리가 소위 줄여서 오 또는 아우로 해야 된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옐로가 아니라 옐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옐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옐로. 자, 옐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거기 2번에 있어서 이제 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일단 기억해, SH 같은 경우가 끝에 왔을 때는 C로,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역시 지방제도 시험에 출제됐었지 않습니까? SH 다음에 잠이 온다. 잠이 오면 쉬로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SHRUP. 그러면 이것을 쉬러프 이런 식으로 했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SH 다음에 모음이 왔다 하면 이중모음 형태로 되죠. 샤. SH 다음에 O가 왔다. 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몸에 따라서 이중몸으로 적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쉽겠고, 이번 같은 경우에서 알코올이 아니라 원지음을 중시해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뭘로 됐죠? 그렇죠, 알코올. 이와 같이 장몸 형태로서 인정되는 것은 또 두 가지가 있죠. 알코올과
앙코르, 앵콜이 아니라 앙코르 된다는 사실. 자, 로봇가 아니라 로봇 맞습니다. 보트가 아니라 보트가 맞고 있고요. 서클이 아니라, 자, 된소리 표기하지 않죠. 외래 표기 부에서도 그래서 서클로 써야 맞다는 점. 자, 밸런스 맞습니다. 도너츠가 아니죠. 이것도 짧은 범위일 때는 반 받침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도넛이 맞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했고, 스위치 리더십 맞죠. 배지, 배지가 아니라 배지 맞습니다. 앙코르 맞습니다. 자, 우리가 콘테스트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단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말이죠. 얘기했을 때 우리 콘테스트 형태도 있습니다만은 CO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했을 때 뭐 커로 읽는다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코로 읽는 건데, 커로 읽는 경우에 있어서 일단 두 가지만 기억해두면 좀 대타겠죠. 컨테이너랄지 컨소시엄, 컨테이너랄지 컨소시엄만 좀 기억해두면 나머지는 다 거의 코로 읽는다. 그래서 우리가 콤비네이션, 컴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컴플렉스, 콤플렉스, 콤플렉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콘서트가 아니라 콘서트. 그래서 일단 그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유형 가운데 컨테이너나 컨소시엄 정도만 외워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난센스, 넌센스가 아니라 난센스라는 점이죠. 강조했던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이다. 자, 7번 같은 경우는 뭐 보는 내용이죠. 뭐 읽고 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보니까 1번, 답지 1번에 보면 신문 보도에서 같은 내용을 1에서는 계략적으로 2에서는 상당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유학생도 제국 외무들 내용과 달리 IP 발급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더 그 2에서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앞에가 어떤 전문 내용이 될 수 있다면 뒤로는 이제 본문 내용, 신문의 기사 가운데 본문의 내용으로서 그걸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번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도 IP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나왔죠. 공공 IPB과 관련돼서 신분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 보도에 따라서 첫 번째 신문 보도 내용 봐봐요. 주민등록증이 있더라도 단독 세도는 공공 IP 발급이 불가능하다 나왔으니까 내용이 나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해명자료 1에 미처신문 보는 접속 대상이 대등하지 않다. 예컨대 거기 해명자료 1번 보면 이렇게 나왔죠. 유학생, 주재원 등 방문 여권 소지자는 본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 발급 일자나 대리인 신청으로 공공 IP 발급이 가능하므로 어때요? 이때 결국 발급 일자나 할 때 이어지는 접속 어미가 결국 앞뒤 관계가 역적 관계의 말이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는 세대원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신청으로 그렇게 필요한 세대원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뭐 할 수 있어요? 공공 IP를 갖다 발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서는 역적관계의 어미 나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세대원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는 대리인 신청으로 공공 IP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므로 3번의 설명은 맞는 말이죠. 4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 해명자로 2를 보게 되면 단독 세대원이 겪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유학생, 주재원 등은 통상 해외 이주 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부모나 친척 주소로 옮겨놓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단독 세대원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니까 답은 4번이죠.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단어의 발음이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저 이거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8번 같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8번 같은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 두면 이런 것들을 내겠죠. 자, 대체적으로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됩니다. 자, 실질 형태소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오게 되면 이 경우는 여는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면 꽃 플러스 이가 있다 그러면 그대로 여는 법칙이 적용돼서 꽃이가 되죠. 자, 반면에 우리가 기억하실 때 실질 형태소 어근이죠. 일단 실질 형태소 플러스 받침 있는 실질 형태소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왔을 때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왔을 때 근데 보게 되면 다음 같은 경우를 보시죠. 꽃 다음에
아니 왔다. 그러면 이것도 실질적 형태에서 이것도 실질적 형태에서 이랬을 때 우리는 일단 절음 법칙 치읓이 대표화된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꼬단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적용되는 것이 절은 법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다음 같은 경우도 그런 연장선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엌이 있을 때 부엌 다음에 을이 오면 다 같이 부엌을 해서 그대로 음가가 연장에 연음돼서 부엌을이 됩니다. 자, 무릎이라는 말도 있죠. 이가 오면 일반적으로 무릎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 좀 해두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자음의 명칭과 관련돼서는, 자, 자음의 명칭 가운데 우리 다음과 같이 있죠. 키역이 있다. 키역 플러스 이가 오, 키역 플러스 이가 오면 이때 그 받침의 음가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 형태에서 어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의문의 이름에 불과한다.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음가가 넘어가지 못하고 키읔이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와 같은 형태는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피읍이 있다. 피읍에다가 이가 온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피읍, 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티읍 플러스 티읍 플러스 이가 오면 이것도 역시 티읍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오는? 그렇죠. 이때 조시할 필요가 있어서 티읍은 시로 납니다. 티읍이. 그래서 디귿이나 티읕이나 지읕이나 치읕이나 히읕 같은 경우는 이것들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왔다. 그러면 전부 다 시옷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히읕이. 히읕이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 디귿이는 맞겠다라는 것이고. 혼유물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가 뭐 많이 설명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에가 이제 받침 음절이라는 거 있죠? 앞에가 받침 음절로 끝나고 뒤에 모음이 이, 야, 여, 그 다음에 요, 유, 이야, 여, 요, 유 이런 것으로 끝나면 이때 받침 음절 다음에 이나, 야나, 여, 요, 유로 시작되는 모음이 오면 이때 이거는 소리상 니은이 첨가돼서 니, 냐, 녀, 뇨, 뉴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호시 있습니다. 호, 호실 때 받침으로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말이 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소리상 뭐가 첨가된다? 당연히 이때 디귿은 디귿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소리상 니은이 첨가되니까 자칫 요것을 여름하면 안 돼. 여름해가지고 뭐 호디불 예? 또는 호티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니은이 첨가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니은에 이르러서 디귿이 비음돼서 최종적인 소리는 혼입으로 난다는 점.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음운의 변동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와 더불어서 니은 첨가와 더불어서 비음화 동화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은 맞는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데, 자, 거기 보면 또 특히 이제 겹파처 가운데 우리가 니을 히읗과 관련돼서 이제 겹파처 가운데 있죠. 이거에 대해서 뭐 다가 왔다든가 또는 어가 왔다든가 는이 왔다든가 소가 왔다든가 할 때 각각 발음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히읗과 디귿이 축약돼서 뭐라고 한다 할지 뚫타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울림과 울림소리에서 히읗이 묵음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뚫어가 됐다가 앞에 받침이 뒤로 넘어가서 뚫어가 되죠. 자, 이 경우는 리을과 니은사 즉 울림과 울림 사이의 히읗이 묵음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타난 상태에서 앞에 리을에 얼마서 뒤에 니은이 리을 유음화돼서 최종적인 소리는 뚫로 난다. 자, 히읗 계열 다음에 시옷이 오면 뒷소리가 된 소리로 난다. 그래서 뚫소라고 해야 맞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본다면 거기 2번에 틀렸음을 알 수 있는 거고, 밝히다는 맞죠. 3번에 할다, 할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칫 이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강조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수업 시간에 할타라고 하면 틀립니다. 요 경우에 있어서 디귿이 대표화된 상태에서 디귿과 디귿의 만남 된소리 되게 할다가 맞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자, 넓죽하다 맞죠. 특히 우리가 니을 비읍, 니을 비읍 받침에 있어서의 원칙은 뭘 선택하는 원칙? 리을을 선택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비읍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중에 대표인 것이 답다 계열과 답다 계열과 그 다음에 넓다로부터
파생됐거나 합성된 경우. 그래서 넓죽하다. 그 다음에 넓둥글다. 그 다음에 넓적하다. 넓적하다.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비읍을 선택하는 예외적인 것들이더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다. 자, 흑만입니다. 흑만 잘, 일단 실질 형태소, 다음에 형식 형태소인 자음으로 세트를 조성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체어는 음가가 있죠. 그대로 이게 흑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왔다. 미멸버스 앞에 기억이 비음화 되니까 최종적인 소리는 흑만이라고 해야 맞겠죠. 자, 동원형은 그대로 역시 길게 내서 동원형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한번 몇 번 나갔지? 네, 그렇죠. 1번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겠다. 동원. 자, 이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분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중 단어의 짬이 보이기와 같은 것은 뭐냐.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이제 어떤 유형의 문제였냐. 단어 형성법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단어 형성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단어 형성법. 자, 단어 형성법 가운데 합성된 후, 합성된 후 파생된 것이 있다. 그래서 합성된 후 합성어 파생법. 합성된 후 파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파생어가 다시 합성된 것이다. 파생어의 합성법. 이렇게 되죠? 파생법.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일단 이 경우는 파생어이죠. 놀리다에서 명사와 점사 미음이 만나서 파생됐다. 놀림했다가 뭐가 만났습니까? 그러죠. 손놀림이 있네요. 파생된 말에 손을 썼다. 파생된 말에 뭘 썼을까요? 발을 썼다. 파생된 마음에 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손놀림, 발놀림, 목놀림 이런 것을 통해 단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생된 후에 다른 어근과 만나서 합성된 경우. 그래서 이건 합성어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합성을 찾는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둔다면 1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번 있죠. 1번 같은 경우는 꽂다. 꽂다에서 파생된 말을 꼬지했다가 뭐가 만납니까? 그렇죠? 책이 만났죠. 파생된 후에 어근이 만나서 합성됐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우산을 꽂으면 우산 꽂이, 연필을 꽂으면 연필 꽂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답은 1번이 맞겠고, 헛소리 같은 경우는 헛소리 있죠. 헛이 접두사죠. 헛이 접사. 접사했다가 소리가 만난 말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파생어가 되겠죠. 자, 3번에서 가리다. 가리다의 접미사 개가 만났죠. 명사와 접미사. 그래서 이것은 파생어가 되죠. 접미 파생어가 됩니다. 흔들림 같은 경우는 흔들리다. 흔들리다의 명사와 접미사 미음이 만나서 흔들림이 됐죠. 이것도 역시 파생어죠. 그럼 답은 1번이 맞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문제 역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자 잘 나온다고 했는데 10번 같은 문제는 한자 표기 문제. 그래서 일단 10번에 중요하다 할 때 중요할 요처럼 맞지만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기하다 중자를 쓰는 게 아니죠. 중요하다 할 때는 무거울 중자, 무거울 중자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을 때 대중할 때는 대할 때자 쓰는 것이 아니죠. 큰 물이라는 뜻에서 큰 대자를 써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와 관련돼서 중개사 할 때는 중개중자 써야 되겠죠. 네? 중개중자. 이렇게 해서 중개사.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이죠. 4번이 집중력. 이게 세초자거든요. 세초자에다가 나무 목자 본다면 나무에 새들이 모였다.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자 표기 문제는 잘 나오는 거죠. 10번의 답은 4번과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 11번 문제 있죠. 아주 전형적인 서울시 문제. 전형적인 어떤 서울시 문제다 볼 수 있죠. 물론 이번에 서울시 시험이 25일 날 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유교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 해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언급해 주는데 나왔습니다. 제시된 작품은 인도주의 사설 바탕으로 한 전쟁 체험을 형성한 작품이죠. 부상의 초토의 시. 초토의 시와 관련돼서 그을린 땅이죠. 그을린. 포화의 그을린. 포화의 그을린. 탈초자. 탈초자에다 흑토자. 초토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유교를 배우는 작품이죠. 일본의 김주영의 객주라는 작품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19세기 말때의 보보상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19세기 말때가 배경이고요.
그 TV 드라마를 통해서도 됐었죠. 박경리 토지 마찬가지로 구한 말 때 대체적으로 거기 황석영의 장길사 같은 경우는 조선 숙종 때의 그런 사건을 다룬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11번에 6.25를 배경으로 잡으면 이범선에 뭐가 된다는 점, 그렇죠. 오발탄이 6.25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11번에 담은 몇 번이다, 다시 2번. 이런 것들은 작품을 좀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큰 설명하지 않고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새로 나왔던 유형의 문제. 대체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사동문의 편에 있죠. 사동문 같은 경우 사동문 만들기를 통해서 제시해본 적이 있잖아요. 사동문 만들기는 그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통사적 사동문, 통사적 사동문. 이거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장형사동문 그래요. 길다 하고, 그 다음에 소위 파생적 사동문이 있습니다. 파생적 사동문이 있다. 자, 그러면서 그것을 소위 단형사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것은 용언의 어간에 보조적 연결을 개했다가 보조형은 하다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반면에 파생적 사동문 같은 경우에는 파생적 사동문은 용언의 어간에 우리가 사동접사, 용언의 어간에 사동접사를 넣습니다. 사동접사의 대표적인 것이 이히리기.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히리기 우구추. 이히리기 우구추라는 사동접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아이가 밥을 먹었다에 대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했다는 것이 바로 통서적 사동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마당이 넓다에 대한 주동문에 대해서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파생적 사동문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니을 보니 사동문에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통서적 사동문과 파생적 사동문이 있다는 사실이고요. 니은 니을 보니 주동문의 주어는 사동문에서 다른 문장섬으로 낸다. 그런데 먹다가 타동사한다. 타동사에 의한 주동문에 있어서의 주어는 사동문으로 가게 되면 부사로 갔죠. 아이에게 해서 부사로 갔고, 그 다음에 형용사나 완전서술 가능한 형용사나 자동사에 의한 주동문의 주어는 소위 사동문으로 되면 목조가 됩니다. 따라서 마당이 넓다에 대해서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 할 때 마당, 목조가 됐죠. 자, 그러므로 문장성분이 달라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보니 동사만 사동할 수 있고, 아니죠. 먹다는 동사로서 결국 먹이다, 먹게 하다 해서 사동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마당이 넓다에 넓다는 형용사죠. 형용사인데 넓히다 해서 형용사도 사동사로 만들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이 3번이 틀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동문을 사동으로 바뀌면 서술어 자료수가 변화가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왜 그러냐면 아이가 밥을 먹었다. 원래 서술어 자료수라는 것은 서술어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분의 가짓수를 바로 서술어 자료수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이가 밥을 먹었다는 것은 두 자리 서술어지만 밑에 사동문인 경우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몇 자리입니까? 그렇죠? 세 자리가 되죠. 어머니가 주어, 아이에게 부사어, 밥을 목적어. 자, 마당이 넓다에 대해서 서술어 자리수 하나죠. 그러나 인부들이 마당을 넓혔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두 자리가 됐죠. 그래서 주동문이 사동문 될 때 대체적으로는 한 자리가 두 자리가 되고요, 두 자리가 세 자리가 되는, 그래서 사동문인 경우는 주동문이 사동문 될 때는 반드시 서술어 자리수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능동문이 피동문 될 때, 능동문이 피동문 될 때 하나만 더 여기서 참고로 알아둘까요? 자, 능동문이 뭐가 될 때, 이거죠? 피동문이 될 때. 자, 능동문이 피동문 될 때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되는가? 서술어 자료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경찰이, 하나의 예를 들읍시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자,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뭘로 바뀌게 되면, 그렇죠, 피동문으로 바뀌게 되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되죠. 이게 피동문인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잡았다 타동사로서 목적어 두 자리죠. 잡혔다 피동사죠. 피동문으로서 주어 위에 부사위가 난다. 문장 성분만 달라졌을 뿐이죠. 서술어 자리에서 똑같이 결국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은
주동문이 사동문 될 때는 서술로 자를 수 있는 변화가 있지만 능동문이 피동문 될 때는 서술로 자를 수가 없다는 것,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13번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국어에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 고유어냐, 한자어냐, 또는 외래어냐, 또는 은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교재 속에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일단 13번을 간단하게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바람은 순 우리말이지만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와 같은 말은 다 한자라는 점. 그래서 단어들을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고유어다. 틀렸죠? 이 단어들 가운데 세 가지는 한자입니다. 심지어 어차피 주전자, 이것은 한자라는 점. 2번 같은 경우는 온통 한자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귀화어, 외래어 가운데, 외국에서 들어온 가운데 우리말화 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고무, 네덜란드에서 왔죠? 담배, 다바코 같은 저희 일반적으로 다바코, 담바이 이렇게 돼서 포르투갈어에서 귀화된 것이고, 가방이랄 때 전부 다 이것도 다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 됩니다. 빵도 마찬가지고 냄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게 냄비,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외래어와 관련된 귀화어입니다. 자, 이밖에 4번 같은 경우는 눈깔, 아가리, 주둥아리, 무가지, 대가리 같은 것 전부 다 비어에 속하는 것들이죠. 비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신체 부위를 갖다 점잖지 못하게 낮추어서 이르는 말, 이것들 우리는 비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에 답은 몇 번? 1번. 이런 정도의 문제는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4번입니다. 다음 좀 미출지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뭐냐 그랬을 때에, 자 일단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철수는 밥은 단어이자 어절로서, 어절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 또는 조사를 포함한 단어가 어절을 이루게 되죠. 따라서 철수 어절, 밥도 어절, 먹는다도 어절인데 이러한 어절은 문장 성분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철수는 주어가 되는 것이고 밥은 목적어가 돼야 맞는데 부사라고 해서 틀렸죠. 이번에 니은에서 그 사람이 그런 심한 말은 각각 주어와 목적어 역할한다. 주어와 목적어 역할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만나서 문장 내에서 주어 역할하되 주어 플러스 서술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구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런 심한 말을 하다 할 때 심한에 대한 말이 뒤에 말에 대해서 결국 서술 관계를 할 수 있죠. 말이 심하다 이렇게 되니까 이 경우는 구가 아니라 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절 형태가 문장 내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에 주어 목적어 성분이 절로 실현된 것이다 아니라 주어 목적어 성분이 각각 구와 절로 실현된 것이다 라고야 맞다는 것이고, 3번에 있어서 디귿이 오늘 내가 본, 따라서 내가 오늘 내가 본 것이 영화를 꾸미죠. 그러므로 이것은 관영절, 관영절은 관영절인데 내가 영화를 보다 그 관영절에 꾸밀 받는 체현이 그 관영절의 일정 선분 기능해야 되죠. 이런 것들을 관계 관영절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4번에서 보니까 리얼에서 민한경 씨의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자 익명의 독지가였음이 전체 명사형이 음으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주격사 이가 만났기 때문에 명사절이 주격사 이가 붙어서 주어 문장 내에서 주어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목적어 성분이 아니라 주어라고 해 맞습니다. 14번의 답은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옛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시험 문제에 다음 중에서 뭐 아는 문장을 찾아라, 뭐 이어진 문장을 찾아라, 또는 명사절 찾아라, 관형절 찾아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시험 문제는 역으로 이런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가,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지 않으면 상당 부분 우리 학생들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 미초 시범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죠. 하던 일을 중도해서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 데서는 답이 3번이었죠. 기호지세. 자, 한번 기호지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에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한번 일을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다, 물러설 수 없을 때 기호지세. 1번 같은 경우는 등고잡이죠. 등고잡이. 높은 곳을 오르는 곳을 노르기 위해서는 낮은 곳부터 출발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순서가 있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있어서 순서가 있다는 말로 할 때 등고잡이를 갖다가 쓰기도 한다는 것과 더불어서 등고잡이는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라는 의미로서도 역시 뭘 쓸 수 있다? 등고잡이를 쓸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스스로 자기를 낮춰라. 2번 같은 경우에 각자 무치란 말이 있습니다. 각자. 자, 뿔을 가진 것은 이가 있어서 이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갖다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에 이가 없다는 뜻, 즉 뿔을 가진 짐승이 이가 없다는 것도 이가 없다는 뜻으로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복이나 재주를 같이
가질 수 없다는 데서 연이란 말. 순망찬입니다. 입술이 막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서 가까운 사이에 있는 하나가 막으면 다른 하나도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이 바로 순망 취한이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 16번은 자 이것도 역시 나왔죠. 야 이거 뭐 시험 보기 전에 국문학사원에서 현대문학사 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전개했던 내용이 나와서요. 자 문학사적 사실들을 발생 순서대로 아 이거 역시 서울시의 전형적인 문제죠. 3대 흑 태평천하 있죠. 자 3대나 태평천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30년대에 나왔던 가족사 소설 형태 흑 같은 경우가 이광수역으로서 당시 러시아의 그런 분화노동 운동 구소련이죠. 러시아의 분화노동 운동에 영향을 받아서 벌어졌던 소위 농촌 근대화 운동을 배경한 작품이죠. 이광수의 흑 영화로 소개했고 30년대에 나왔습니다. 이광수의 무정 매일신보 1917년에 매일신보를 통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을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이광수의 무정이 연재됐으므로 니은은 1910년대 사실이고 창계 폐장 백금녀를 영조가 해외를 불러 삼천리의 공론화에다 하기 이렇게 하면서 1920년대에 그런 동인집이 잡지에 그런 외우는 순서를 갖다 제시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창계 폐장 백금녀를 영조가 아마 써줄까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불어본 적이 있죠. 20년대에 상당히 많은 그 동인집이 잡지가 나오죠. 창계 폐장 백금녀를 영조가 해로 불러 영조가 해로 불러 삼천리에 공론화되었다 막 이런 표현을 갖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하면 생각난다 그렇죠. 창조다 개 개벽이다 폐 폐여 장 장미촌이다 백 백조 금 금성 영 영대 조 조선 문단 그 다음에 해외 문학 삼천리 그 다음에 문의 공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창조 같은 경우가 19년에 개벽 20년 폐허 20년 잔미천 21년 백조 22년 금성 23년 영대 24년 조선문단 24년 해외 문학 27년 삼천리 29년 문의 공론 29년 이렇게 해서 20년대에 나왔던 순서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제의 답은 그래서 몇 번일까요? 일단 니을 같은 경우 인문평론 분장 같은 경우는 30년대에 나왔던 대표적인 문해지죠. 30년대에 나왔던 대표적인 문해지를 쓰면 시문학 시문학이다 그 다음에 문해월가 시문학이다 문해월간이다 그 다음에 문학이다 그 다음에 시원이다 시원 있죠? 그 다음에 시인문학이다 시인문학 그 다음에 자우선 그 다음에 인문평론 문장이다 이것들은 30년대 나왔던 문해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9년 30년대 말기에 나왔습니다. 이인직 현우노 같은 경우나 뭐 이해주의 자해종은 신소설이니까 개화기 때 나왔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개화기 미음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광수의 무정 그 다음에 디귿 창조 백조가 20년대 그 다음에 30년대 초가 기역 30년대 말이 리얼이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가장 옳은 정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에서 이제 우리 생각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평론이나 문장 같은 경우는 30년대 말에 나와서 40년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16번의 답은 몇 번? 3번이다. 11번 보기는 빛이다에 대한 사전의 뜻풀이다. 다음 중 각각 뜻의 예문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쓸 때 사전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뜻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 뜻에 합당한 예문을 갖다가 찾는 내용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종이로 가렸지만 그래도 아니 비친다라고 됐을 때 이 말과 연결될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일까? 이때 빛이다의 뜻은 그렇죠. 1번의 뜻이 아니죠. 빛이 나서 환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투명하거나 얇은 것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다 정도가 맞을 것 같고 만년설이 쌓인 산이 오소수에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맞죠? 이때 여기 3번에 되면 물체의 그림자나 영상이 나타나 보인다. 이건 완전 답을 갖다 주는 문제다. 즉 점수를 주는 문제라 볼 수 있겠네요.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할 때 2번의 내용이 그대로 투영됐다 볼 수 있겠죠.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됐다는 뜻으로 보이면 되겠고요. 글씨를 흐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치기 쉽다 할 때
그때 그 4번에 있어서의 내용은 몇 번으로 거기 있겠군요. 3번에 2. 아, 동생에게 결혼 문제를 비쳤더니 아,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 했죠. 그랬더니 비쳤더니 아, 이 경우는 무엇으로 보이거나 인식했다보다는 아,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거기 3번에 2번 의향을 떠보려고 슬쩍 말을 꺼내거나 의사를 던지시 깨우쳐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3번에 2번도 역시 그래서 설명이 잘못됐다는 것이고 3번에 1번에 글씨를 흘려서 쓰면 성의 없는 사람을 비치기 쉽다 그렇게 인식되기 쉽다니까 오히려 4번이 2번의 내용으로 써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요즘에 시험 문제 가운데 이것은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바로 다이어에 대한 문제죠. 다이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 가운데 이런 어떤 식의 문제와 관련돼서 제시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묻다가 있다. 그래서 묻다 1이 있고 묻다 2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묻다 1을 쳐보니까 또 여기에 여러 단어의 뜻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 사전을 찾았을 때 나왔던 이런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관계요? 그래서 그렇죠.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 이어 관계라면 하나의 단어 속에 문맥 속에서 여러 의미를 갖는 이 관계를 우리는 다이어라고 했죠. 따라서 이번에 시험 문제도 역시 다이어에 대한 질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많이 했었죠. 여러분들 아마 이 자료도 나눠줬었습니다. 빛이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번에 시험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18번입니다. 훈민정 회리본에 나오는 한글의 제자 원리가 가장 옳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히 보면 훈민정 회리본에 나오는 거죠. 자 훈민정 제자 원리에 대해서는 뭐 수업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했고 최근에 와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 두라고 했는데 또 나왔어요. 초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성은 사람의 발음기관 사람의 바른 기관 플러스 가액의 원리를 적용해서 초성자를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뭐 기억이 있다, 뭐 니언이 있다, 미음이 있다, 시옷이 있다, 잉이 이게 그냥 초성의 기본자가 되는데 초성의 기본자가 되는데 이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느냐다 해서 설근 폐우죠.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형을 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번이 틀렸죠. 니은 같은 경우는 뭐냐면 혀끝이 위 윗몸에 닿는 모양 설부 상악지형 설부 상악지형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혀가 위 윗몸에 닿는 모양을 보던 것은 니은이지 기억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됐던 거죠. 미음 같은 경우는 구형 입모양을 보던고 시옷은 이 모양을 보던다 치형이다. 이형은 목구멍 모양을 보던다 후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썼네요. 여기다 획수를 더해서 키읔이다 디귿이다 티읕이다 비읍이다 피읍이다 지읒이다 치읒 열인이요 티읕이니까 몇 개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 경우는 아홉 개가 나오고 이 경우가 몇 개? 다섯 개 오구 그 다음에 이체자 엔니형 리을 반치음 세자 해서 초성자는 몇 자를 만들었다? 17자를 만들었다 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여덟 개라고 해서 틀렸죠. 가액자는 9개, 이체자는 3개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초성 10자가 아니라 초성 몇 자? 17자죠. 거기에 중성자는 뭐냐면 아, 의, 천지이죠. 그럴 때 아와 의가 통합되어서 오, 그 다음에 아와 이가 통합되어서 아, 그 다음에 우, 어. 자, 이것은 우리는 몸에 있어서의 기본자,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붙었다. 이거는 하늘의 모양, 땅의 모양, 사람의 모양. 그래서 우리가 중성자 같은 경우도 역시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에 붙었다 삼재를 붙었다 여기에다가 무슨 원리가 적용되느냐 하면 결합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했죠. 결합의 원리.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나온 게 이게 뭐다 같이 초출자가 되는 거죠. 초출자가 된다. 자 초출자가 되고 다시 한번 이 값과 이것들이 초출 만나서 요가 된다, 야가 된다, 유가 된다, 여가 된다. 이것을 우리는 제출자가 된다. 그래서 제출자, 내자, 초출자, 내자, 기본자, 세자 합쳐 전체 몇자? 11자다 된다. 여기서 틀렸죠? 중성,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죠? 종성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종성은 다시 썼다. 무엇을? 초성을 이마여 종성부형 초성하겠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네요. 자, 우리 글자의 운영법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 했던 내용들이 나와서요. 우리 이번에 수험생들 좀 쉽게 풀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둔다면, 뭐, 기본적인, 얘기할 게, 글자의 운영법에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그게 뭐, 연서법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병서법이 있다든가, 대표적인 거 부서법이 있다든가, 자, 이런, 일단, 세 가지만 일단,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뭐, 성어법이라는 것도 있죠. 뭐, 성어법. 하나 더 한다면. 자, 연서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경 미죠. 미음이나 비읍이나 쌍비읍이나 피읍에 이렇게 아랫다가 미음을 이어서는 것을 연서법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 내용에서 좀 알고 있는 게 있고, 일단 그렇게 말하도요, 연서법.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미음 순경이랄지, 그 다음에 쌍비읍 순경, 피읍 순경은 주로 어디 표기에 사용되냐면 한자음 표기에 사용됐고, 비읍 순경 같은 경우가 순수 국어 표기에 사용됐다. 순수 국어 표기에 사용됐다. 그러므로 연서법에 있어서 연서법 모두 한자음 표기만 사용됐다면 틀려요? 순수 국어 표기에도 사용되는 게 있었고, 병서법 같은 경우는 뭐냐면, 병서법은 갈바쓰기로서 각자 병서가 있고 화병 병서가 있는데, 각자 병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거. 쌍기역, 쌍디역, 쌍비역, 쌍시역, 쌍시역, 쌍혁, 이렇게 같은 자음을 나눠 쓰면 각자 병서고, 화병 병서는 시옥 계열이 있고 비읍 계열이 있는데, 중세 때는 딱 두 가지 병 없어요. 그래서 시옷으로 시작됩니다. 시옥 기역이다, 시옷 디귿이다, 시옷 비읍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비읍 계열 같은 경우는 비읍 디귿이다, 비읍 기역이다, 비읍 시옷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병 병서. 물론 삼자 화병도 있어서 비읍 시옥 기역, 뭐 비읍 시옷 디귿 같은 것도 있다는 것, 이게 병서법이에요. 부서법이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의 만남인데,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서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서법이 있는데, 우서법은 자음에 대해서 모음을 옆에 오른쪽에 붙이는 것을 우서법이라고 하고, 자음에 대해서 모음을 아래쪽에 붙이는 것을 하서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성악법 같은 경우는 고여와 한자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는데, 고요는 초성과 중성만 있어도 하나의 소리, 음절 이뤘다. 그런데 한자어는 반드시 초성과 중성과 종성을 갖춰야 됐다. 종성이 없는 경우는 가짜 종성, 미음 순경음이나, 또는 뭐가 있어요? 미음 순경음이랄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짜 종성으로서 많이 썼던 것이 이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삼성법의 원칙이라고 하죠. 이것을 삼성법의 원칙이라고 하네. 삼성법의 원칙이다. 예컨대 보면 아자가 있다. 아자가 있을 때 아자는 안데 여기에 종성이 없죠. 그때는 가짜 종성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따라서 중국 음은 초성을 시음으로 해서 중성과 종성이 어울려야 소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종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앙으로 우리는 읽지 않지만, 아라고 읽지만 초성에 대해서 반드시 종성을 갖춰야 된다. 이것을 삼성법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음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에 있어서는 초성과 중성만 있어도 하나의 음절을 이룰 수 있는데, 한자는 반드시 초, 중, 종을 다 갖춰야 소리를 갖다 이룬다. 이런 것들이 바로 글자 운영법입니다. 자, 오늘 현대국에서는 연서법은 적용되지 않고요, 병서법이나 부서법은 적용되고, 성음법 같은 경우는 한자에 있어서 종성이 없는 경우를 가짜 종성을 넣어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중성이라는 것이 모음인데, 모음이 있어야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구나 중세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혹시 시험 문제 가운데 글자의 운영법 가운데 다음 중에서 현대 국어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는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 나오면 답은 연서법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 시험 문제는 연서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았습니다. 자, 19번 역시도 우리가 강조했던 띄어쓰기가 언급됐죠. 뭐 서울시의 가장 단골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띄어쓰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띄어쓰기 고유어. 이번에 또 아까운 것은 수사법이 안 나왔죠. 원래 그 서울시의 단골 손님이 수사법도 들어가는데 말이죠. 자, 1번 같은 거 보면 띄어쓰기 문제. 19번에 있어서 1번 같은 문제 띄어쓰기 할 때 가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할수록 할 때 이 니을수록이 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러나 뒤에 커녕이란 말이지, 커녕. 이 커녕은 조사죠. 조사니까 앞말과 붙여 써야 되죠. 따라서 1번에서는 커녕이 틀렸군요. 2번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밖에 라는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하겠죠. 이 밖에. 이 밖에 라는 말이, 자, 집 밖에 라고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했잖아. 집 밖에 할 때 이 집 밖에는 집 바깥, 바깥 외자임으로써 여기다 조사 예가문 났죠? 그러므로 이것들은 이때의 밖은 명사로 취급한다. 그러면 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밖에 모른다. 저밖에 모른다. 저밖에 모른다는 문장에서 이때 밖에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 에? 오직이라는 의미일 때, 이것이 오직이라는 때는 조사로 쓰였다. 그래서 붙여 써야 된다는 것이고, 이 밖에 무엇을 구하려? 이 밖에 무엇을 구하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때 밖에라는 것은 바깥 외자의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때는 이외에 라는 의미로 쓰일 때, 이외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이때는 의존명사로 봐서 띄어 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결국 2번 같은 경우는 창문 밖에 소리가 나서 창문 밖에 띄어서 맞습니다. 그러나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할 때 밖에는 조사로서 붙였어야 되겠고, 자, 그만큼과 관련해서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수업션에 여러 차례 나왔던 내용이죠. 여러 차례 나왔던 것 가운데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운 다음에 만큼이 있다든가 대로가 있다든가 뿐이 있다, 그러면 이 만큼 대로 뿐이 가장 잘 나왔죠. 이것은 조사로서 붙여 쓴다. 그러나 앞에가 뭐가 나왔을 때? 그렇죠. 관형사형이 나왔을 때. 관형사형이 나왔을 때는 이때의 만큼이나 대로나 뿐은 뭘로 취급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존명사로 취급한다. 의존명사로 취급하니까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거기에 그만큼을 들어 붙여야 되겠고, 충분하니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은 띄어야 맞겠죠? 있을 만큼은 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해두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겠네요. 4번에서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니은지 니은대 이게 띌 때는 이때의 바지대가 의존명사로 취급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붙일 때가 있죠. 니은바가 있다, 뭐 니은지가 있다, 니은대가 있다는, 그렇게 띄지 않고 붙일 때는 이것을 어미의 일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비오는 날씨, 그러니까 야 학원 놀 때는 바지를 입고 와, 바지대. 오늘 학원 노는 복장은 바지대 할 때 쓰는 말이죠. 바나 대라고 하는 것이 의존명사 쓸 때는 이 바가 방법이나 일을 나타낼 때, 지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대라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장소랄지 처지, 또는 곳으로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조사에 같은 것을 붙일 수 있으면 무조건 대는 의존명사다 이렇게 설명했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미로서 생각해둬라. 특히 니은바 니은대는 어떤 사실을 전제하고 설명할 때 쓰는 말로서 어미의 일부로 보고, 만약에 니은지가 나왔다 할 때 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낼 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니은지가 어미로 쓸 때는 뒤가 뭐가 나오는 것이 맞죠? 모르다, 알다 이런 말이 떴다면 이때 지는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미의 일부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할 때 대로는 조사로서 붙였어요. 갈 때 앞에 관형어 나왔을 때 대는 의존명사 띄어야 되겠죠.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대 가고 싶은 것으로, 그래서 대가 장소를 나타내니까 의존명사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맞았던 겁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역시 한자인데 이번에 한자 성어에 관련해서 그 한자 성어의 완성, 그 한자 성어에 대한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그 한자 성어에 해당되는 한자가 맞냐 안 맞냐. 보통 사자성어에서 핵심 키워드는 두 번째와 네 번째의 단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시험 나올 때 두 번째에 해당되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맞냐 안 맞냐를 제시했습니다. 온고지시할 때 애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거니까 이때는 결국 연고고자를 써야 맞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맥수지탄은 빼놓을 수도 맞습니다. 다음은 2번이고요. 3번에 있어 식자우한, 식자우한을 때는 놈자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글자 자자,
글자 자자 식자 우환이다. 글자만 보면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그 학식이 있는 자, 학식이 있는 자의 그는 오히려 더 근심이 있다. 그냥 오히려 학식 있는 것 이때 겉 겉은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학식이 있는 것 놈자자로 쓰였다기보다는 뭐뭐 겉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학식이 있는 것이 오히려 근심의 요인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 있어서 자고 우면이라고 할 때는 이때 살필 고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자고 우면은 돌아볼 고자를 쓰는 거죠. 돌아볼 고자 돌아볼 고자를 갖다 써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우리 한자를 많이 했죠. 몸시자에다가 그 안에 세축자를 쓰게 되면 이게 집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네, 하나 빠졌네. 잘못했네. 몸시자가 아니라 이게 지게오자 문오자 문 아래 있는 새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머슴고자입니다. 머슴고자. 머슴고자에다가 머리 혈자를 갖다가 쓰면 머슴고자에다 머리 혈자를 쓰게 되면 뭐냐면 대체적으로 주인이 종을 부르게 되면 야 개똥아 하면 예 마님 하고 항상 돌아봐야 된다 해서 돌아볼 곳자. 그래서 자고 우면이라고 할 때는 돌아볼 곳자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쪽 저쪽을 돌아본다는 뜻으로 무엇을 결정 못하고 이리저리 생각해 볼 때 우유부단할 때 자고 우면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번은 한자 성어에 대한 직접적인 뜻을 묻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한자 성어의 뜻을 알아야 유추해서 올바른 한자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이런 한자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했거나 또는 어휘면 또는 문법면 또는 우리가 소위 그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력이 좀 부족했다면 어려웠었겠으나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들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었던 학생이라면 무난히 아마 이번에 좋은 점수가 얻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간략하나마 우리 지난 6월 25일날 치렀던 2016년 서울시 국어부에 대한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의문이 있거나 한 분들은 본 소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본 질문 코너에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